안녕하세요. 사내들입니다. 여기 공사하다 보면 이렇게 자재가 남아요. 근데 요거를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밑판으로 쓰는 거 하나랑 이제 요거는 이렇게 네 개, 똑같이 네 개를 자른 거. 얘도 한 세트, 두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방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각이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본드가 굳었어. 그러면 이렇게 붙인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틈이 벌어지는데, 꿀팁. 여기다 일단 먼저 본드를 발라서 완전 응고가 되기 전에 한번 샌딩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요거를 빼야 돼. 집진이 안 되게 하고, 이렇게 막으면 이쪽으로 나오던 나뭇가루가 다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천연왁스, 천연왁스, 내추럴 왁스, 천연왁스, 내추럴 왁스. 일회용 장갑, 고무 장갑으로. 니트릴 장갑, 니트릴 글러브. 영어 시간 아니에요. 지금 목공 시간이에요. 니트릴 글러브. 일회용. 원 유저? 오늘 이렇게
남은 자재 활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연필꽂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공구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꽂을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아, 제가 이거 만든 이유는, 또, 나름, 제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저도 한번 나눔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 전체 다 드리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께 이 나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